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FE 크롬 계산기도 스테인리스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건 독일에서 나온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안드레아 이바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강의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조금 주의할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X20 크롬 13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X20 크롬 13.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프 하나 있는데, 있는데요. 얘는 어떤 거냐면, 여기, 온도가 어떠냐면, 여기 500도, 온도입니다. 500도, 600도 사이. 여기에서요, 요 온도를 좀 조심해라.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 하나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을, 혹시 이제를 쓰고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자,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인장강도가 온도 올라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건 인장강도, 뭐, 당연한 건데, 인장강도. 온도 올라가면, 고온이 되면 강도가 떨어진 게 맞잖아. 인장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항복강도 똑같죠? 항복강도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항복강도. 이건 그냥 일반적인 뭐 상황이니까,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반대로 연신율 올라가죠. 연신율 이렇게 해서, 연신율 올라갑니다. 연신율.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단면 수축률. 이게 연신율 아니고, 단면 수축률이고요. 단면 수축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신율은, 연신율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쫙 늘어납니다. 연신율. 근데, 위험한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게 하나 나옵니다. 보시면, 쫙 와가지고요. 이게, 쫙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게,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이게, 무게 감소율입니다. 무게 감소율. 결국 뭡니까? 부식된다는 얘기죠. 부식 감소율. 연도. 550부터의 부식이 많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특히 550도 조심해라. 특히 550도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필요. 부식이 많이 돼, 부식. 독일 분인데, 이게 누구냐면,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EBACH 교수님. 교수님인데, 이분이 어디 계시냐면, 겔센 키르켄 대학입니다. 독일. 자, 이분이 이제 강의하신 내용인데 아주. 특별히 요 X20 크롬 13, 요거는 여기. 그래서 특별한 설명은 없었는데, 이제, 그분 말씀하고 좀 제가 좀 조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왜 특별히 여기만 중요하냐. 다른 재료는 이런 데가 응급한 거고, 요 재료만 특히, 요기 재료는 요 조심해라는 얘기, 520도. 제가 볼 때는 그 4757성 얘기할 때 크롬 리치 현상, 크롬이 모이는 그런 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크롬 리치. 뭐, 부하라, 부하. 부자가 된다는, 크롬이 모이는, 크롬 리치의 알파다시상 생성, 뭐,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원래 크롬 리치 만드는 건 주로 듀플렉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마르텐 세트겠죠. 당금질 뜨게 만드는데, 그런 생성이 좀 원인으로 추정되죠. 추정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요거 특별히, 요 크롬이 모이면, 크롬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13크롬 스테인리스강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모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트가 있는데, 만약에, 마찬가지 알파, 그 다음에 페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알파, 페펄 똑같이 보시면 돼요. 예, 알파. 알파 페퍼 이렇게 되는데 알파 속에 알파 다시라는 상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크롬이 모입니다. 이렇게 자 모이면 원래 13크롬인데 13크롬강 크롬이 13%인데 이쪽에 모여서 만약에 30% 됐다. 왼편은 주위는 뭐가 됩니까? 빠지니까 한뭐 5%나 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스테인리스가 아니죠. 크롬이 이게 고갈이 반대 오스마이트 그런 고갈의 문제인데. 요거는 크롬이 이렇게 리치 부화돼가지고 여기만 스테인리스 되고 옆에는 부식되는 그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재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요건데 쓰지 마시라는 거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왕 나온 김에 저기 교육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 X20 크롬 13을 잠깐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라고 합니다. X는요. X라고 무조건 D이죠. D. 독일 겁니다. 도이츠 인스티튜트 노르망 독일 겁니다. X 뜸이면, X 의미는 1번, 나누지 마세요. 2번, 고압근강입니다. 고압근강은 합금은소 5% 이상이죠. 합금은소 5% 이상. 합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 나누지 마시니까 X20
그럼 13이니까 어떻게 읽는가, 13. S는 나중에 마셔도 읽으면 되고, 20은 뭡니까, 이건. 자, 독일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는 원소가 뭘까요? 탄소, 교소, 망간, 이랑, 철, 크롬, 니켈. 우리는 크롬이나 철을 중요할 것 같은데, 독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게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 아, 탄소 20%. 말이 됩니까, 아닙니까? 20% 무조건 탄소는 독일 게 아니고 무조건 나누기 100입니다. 나누지 말라 해도 탄소는 나누기 100. 20% 나누기 100은 뭡니까? 100은 0.2% 저탄소급이죠? 예, 저탄소관급. 예, 0.2%. 자, 크롬 있고요, 크롬. 뒤에 13이에요. 그대로 나누지 마시고 읽으십시오. 13크롬. 그러니까 12크롬은 스테인리스가 아닙니다. 요건 당근이 뜸에서 마르텐 세트기입니다. 자, 요렇게입니다. 간단합니다. 나머지 이제, 나머지. 크롬 13.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철, 플러스, 탄소 있으니까 규소. 망간, 인, 황이 더 때리는 얘기죠. 탄소광 보라 살 거면 되니까. 스테인리스가 아닙니다. S20크롬. 그래서 나누지 마시오. 이렇게 해서, 딘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딘 얘기 나온 김에, 반대가 있죠. 나누세요. 있죠. 나누세요. 자, 이런 게 있죠. 자, 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13크롬, 몰이 44다. 자, 양쪽의 숫자 중간에 원소기호, 대시가 없습니다. 이거 딘입니다. 딘. 딘인데, 근데 뭐가 없습니까? X가 없잖아요. X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앞에 O가 생략됐습니다. 생략. 오가 생략. 자, 독일 사람들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이건 좀, 체가 쳐다보고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예, 요, 생략입니다. 그럼 요, 뭡니까? 1번, 나누세요. 없으면 나누시고요. 2번, 저하건강. 이런 뜻입니다. 저하건강. 나누세요, 저하건강. 자, 그러면, 오지, 나누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13입니까? 13. 13. 요건 무조건 탄소입니다. 탄소. 그러니까, 13 나누기 100. 탄소는 무조건 나누기 100이니까는, 0.13. 자, 크롬. 모리 두 개 딱 찍어 놓으시고요. 딱, 딱, 딱. 44죠? 4, 4 딱 찍고요. 모리를 나누기 10. 0.4 모리. 나머지 나누기 4. 1%. 1크롬 0.4 모리감. 결국은 뭡니까? 나누세요. 나눠봅니까? 이게 신고사입니다. 신고사리. 신고사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신고사리. 신고사리. 몰리부대는 식으로 나누고, 몰리부대는 나누기 식으로 하시고, 나머지 짜투리, 짜투리, 짜투리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나누기 4라 해라. 식모사리. 이렇게 해서, 저임금, 저하금, 저임금 시절에 식모사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는 두 가지. X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는 O가 생략됐다.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해서, 나누기 4, 나누기 10 해서, 이렇게 하시면, D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특히 X20크롬 23이고, 좀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